안녕하세요, 모타람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기 위해서 오크밸리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보딩을 마지막 날을 하게 돼가지고 아마도 슬로프에서 2024년도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날씨가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해가지고 보딩하기 아주 분위기가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좀 밀려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 좋게 신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마지막 보딩하러 가서 바인딩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냥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1년 만에 보드 거치러 제가 자주 다니는 강남 학동역에 있는 보드코리아라는 샵에 들렀습니다. 여기는 보드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파는 곳인데요. 스트랩만 고치고 갈까 했는데 새로운 보드와 바인딩을 보니까 지름신이 막 강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금을 할부로 끊었습니다. 바인딩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질렀는데 새 장비에 대한 리뷰는 보딩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세팅을 마치고 다시 출발했는데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니까 이미 눈이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고속도로가 보는 것처럼 거의 눈밭이라서 자동차로 거의 보드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막 미끄러지네요. 조금 가다 보니 차들이 인터체인지에 서서 안 움직여서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늘 차가 밀려도 너무 많이 밀리네요. 지금 고속도로인데 40분 동안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서 있습니다. 눈은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어떤 차 보니까 지금 반대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차를 돌려가지고 저기 여기 고속도로라서 일방통행인데도 차를 거꾸로 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데요. 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램프 구간은 경사가 있어서 후륜차 같은 경우는 아예 진행 자체를 못했고 차들이 막 미끄러져 내리고 돌고 해서 가드레일에 막 부딪혀 있고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막힌 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는 이렇게 제설차 뒤로만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4시간 만에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생존했다는 거에 대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 스키장 한번 가기 힘드네요. 보드 안 타도 이 운전한 것만으로도 막 스릴 다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와서 가는데 저도 드리프트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사실 더 위험했던 거는 고속도로 빠져나가서 국도였는데요. 제설 작업도 안 된 오르막내리막에 구불구불 길까지 종합 세트여서 거기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예 촬영 자체를 못했습니다. 와, 정말 위험한 고비 몇 번 넘기고 어쨌든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야간에 스키를 탈까 했는데 여기 그 오크밸리는 이 콘도에서 슬로프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또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탈지 말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프도 있네. 되게 잘 만들었네요. 정말 길이 오는데 험하기도 하고 되게 위험했는데 막상 오니까 또 여기는 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주차장도 꽉 차가지고 제가 묵는 숙소와 정 되게 먼 반대쪽에다가 차를 대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이쁘긴 진짜 이쁩니다. 너무 긴장하고 와가지고 경치 볼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콘도 A동에다가 숙소를 잡았는데 여 앞에도 지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건물 안에 들어서니까 8시간 동안 긴장해서 운전하고 와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팔다리가 막 떨렸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어요. 와, 진짜 두 번 오라고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와, 어쨌든 무역조 끝에 도착했습니다. 도로에 갇혀 있어서 공복 상태라서 짐 풀자마자 밥 먹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수박도 있네요. 커피, 낮에 커피 한 잔으로 와야 되겠어요.
이 건물은 빌리지 센터인데요. 각종 부대 시설과 식당들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보였던 게 미스터 피자 교촌 치킨인데 추운 데에서 고생했더니 따끈한 게 먹고 싶어서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우동과 육개장을 팔기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순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주문 못 받아요. 너무 밀려가지고. 와,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문 안 받네요. 와, 이거 진짜 문제가 좀 있네. 야, 왜 리조트는 볼링채로 자주 오는데 여기도 사람 많네요. 그 와중에도 놀이를 보니까 놀고 싶어져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에서 주문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푸드코트 쪽으로 왔어요. 여기서 뭐 간단히 먹어야겠습니다. 뭐 설렁탕도 있고 다른 메뉴도 또 다 있네요. 주문하는 것도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식당에서 번호편을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바운스를 구경 갔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램플린, 스카이워크, 클라이밍, 튜브 슬라이드, 레고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른들 쉬고 싶을 때 아이들 맡겨놓기에는 최고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번호표를 줬어요. 근데 그 번호표 받고도 1시간을 기다려야 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 털러 갑니다. 와, 편의점 턴다고 털었더니 편의점에서만 12만원어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양주를 사가지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빨리 숙소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털어온 거 차려놨더니 이렇게 뭐 한상 차림 됐네요.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송구영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크까지 준비했어요. 저는 오크밸리 골프콘도 A동 31평 스탠다드 룸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가장 작은 평수이지만 방이 두 개가 있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서 단체로 오셔도 충분히 숙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방 좀 보여드릴게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한쪽에 이렇게 독립된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 주방과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방인 침대룸이 하나 있고 방에 딸린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샤워기가 있어요. 저는 눈 뜨자마자 다음 계획을 짜보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길에서 탈탈 털려가지고 야간 라이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이나 낮보딩을 하려고 했는데 우와, 지금 밖에 비가 장대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거 보딩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 내려가서 한번 슬로프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구부터 보이던 굵은 빗방울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질척이 있는 바닥, 이게 다 슬러시였으면 마셔버리기라도 했을 텐데. 어제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자연설을 기대했는데 와, 이 비가 이렇게 와보니까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네요. 심란한 가슴을 끌어안고 골프 빌리지에서 스키 빌리지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비가 와서 눈이 많이 녹았는데도 풍경이 너무나 멋져가지고 아쉬운 마음이고 뭐고 약간 순간적으로 저 경치에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국적인 느낌 어쩔 거냐고요. 터널을 넘어서 내리막에 들어서면은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슬로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키장 콘도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침 일찍 움직였는데도 새해 맞이하려고 온 사람들 때문인지 스키 리조트도 이미 만차였습니다. 어렵게 주차를 해놓고 스키 슬로프 상태를 보려고 재빨리 슬로프 쪽으로 내려갔어요. 눈 상태가 샤베트인데도 타시는 분들은 타시네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장비 새로 바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타는 것보다는 뽀송뽀송한 눈에서 개시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타시는 분들 모습 보니까 또 엄청 타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다른 슬로프에서 보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해넘이 해맞이하려고 오크밸리 왔는데 출발 때부터 삐걱삐걱 되더니 결국은 뭐 이런 지경이 왔네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보딩은 개시를 못할 것 같고 내년에
아주 이른 시간에 다시 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마치기 전에 오크밸리 근처에 있는 맛집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오크밸리 CC 옆에 있는 소고기집인데요. 고기 말고 식사도 많이들 하시는 곳입니다. 식사로 가마솥 곤드레밥 추천드리고요. 1인분에 13,000원인데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곤드레 때깔 좋죠? 혹시 오시게 되시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